어우 야 잠깐만 나 살려줘. 야수들 다... 아! 형이 기대주. 오 부모님 왔어. 어 소라게. 빨리 빨리 지시 내려주세요. 자 움직여라. 설기 씨 할 줄 아시죠? 이거 떼야 돼요 옆에. 어 뭔가 아닌데? 이 타이밍에 성현이 형 선수 시절 등장곡이 나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등장곡 몇 번 듣지도 못했어. 근데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야구 보러 갔을 때 외야에서 홈 보사라는 거 봤습니다. KT전? 네, 그 야, 올드 유니폼 입고. 얼마나 몇 개가 안 되면은 어, 그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냐? 저 진짜 타석 나왔을 때 응원했는데 에러로 출루하시더라고요. 에러 아니 에러? 그 KT전 말하는 거 아니야? 통산 안타 중에 손꼽히는 안타였지. What the hell? 아. 이렇게 직원들이 힘든 줄 몰랐네. 감사한 마음을 몰랐네. 감사한 마음이 없었어.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어우 야 잠깐만 나 살려줘.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어디 왔다 165kg 오케이. 원래 포수 하셨지 않았어요? 아 그럼 옛날이고 갖고 와. 소라게 포수 하셨었는데 부족한 투수단이 뭐 있잖아 너 부족한 지금 불펜 포수랑 소라게 혼자 버겁니다. 어우 무릎 아픈데? 수술 세 번씩이 하니 우리 안 아프나? 오케이 세팅 끝. 땅 한번 밀어야 되겠다. 땅 한번. 땅 한번 밀어야 되겠다. 오. 아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도 쉬어야지. 아 빨리 치세요. 땅 한번 밀어. 이겨내. 약간 좀 대충 던진 것 같은데 지금? 대충 던져 버렸어. 유라 한번 잘해보자. 어 역시 캡틴 화이팅 좋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예일이 일어나 예일이 일어나. 연습 이런 넥스트 플레이 하는 연습. 야 종호야 이럴 때 당황하면 안 돼. 오케이, 어 정석이 좋네. 서기, 서기. 어, 서기, 서기. 어 뭐야, 수령 뭐야? 서기 수령이 사랑이 있네. 맞습니다. 오. 어디 해야 돼?
あ、すみません。朝一から電話で。あ、じゃあ11時半に行って帰ってくる飛行機は何時ぐらいにあるんですか？ 그리고 저기 야수들 그 다트 PC로 이제 여기 연결해서요. 약간 지금 그 방향성 좀 바꿨어. 분위기. 어. 나 운동장에. 날 찾는다고? 어. これ領収書です。あ、領収書です。ありがとう。で、これ。あの、あ、あれか。 여기다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린대요.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 그리고 두 개는 우리 거고 두 개는 저기 저희 거예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또 야스민은 쉬? 아, 그 쉬는 날 확인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열사! 왜? 어이! 좋다, 좋았다, 나오네. 야! 아, 이거 나오네. 이번에 퍼펙트. 더 타고 맞는지. 열사! 네! 와! 좋아! 아, 다, 다, 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이! 8분수! 좋습니다! 지금 친 거지? 네. 들어온 거 그만큼만 쓰면 되는 거야. 서로 씨 이제 뭐 하나요? 이제 선수들이 열심히 친 공을 네. 모으러 갑니까? 네. 야구 언제까지 하셨죠? 저 그만둔 지 5년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하신 거네요? 예. 고등학교 4번 타자. 어? 고등학교는 어디 고등학교인가요? 원주고등학교. 원주고등학교. 조경태 코치님의. 어? 조경태 코치님의 고하이? 나이스 골! 조선 배웠어. 전지훈련. 그걸 어디 나오는 거야? 이거요? 유튜브요, 유튜브. 베어스 TV도 아니고. 베어스 TV. 어, 없던데? 베어스 TV에 나와요, 베어스 TV. 없던데? 신입사원 신성현이라고 나와요. 강수성님. 강수성님? 강수성님 강영 그래? 강영 강영 괜찮으세요? 아! 너무 많이 들었고 허리 올라왔어. 허리 올라왔어요? 방이 하루 체인 스트레칭 때문에 막 아 그래요? 음악 틀어놓은 음악 틀어놓으세요? 음악 틀어놔야지. 에어로빅 음악. 에어로빅? 그래서 민트방이 시끄럽구나. 자꾸 쿵짝쿵짝쿵짝쿵짝. 어 소라게 멋있는 척하네. 되겠다 이거 되겠어 시합 때. 와 햄스트링 올라 햄스트링 올라와. 와우. 됐죠? 네, 네, 네 들어가 들어가. 네. 아, 나 찍어야 찍어 스탯들. 저녁에 볼 텐데 뭐 또. 아, 세금. 코어 같은 걸 해도 되지. 사람 안 겹치면. 와. 눈치 보다가 퇴근하는 거? 못 봤어. 못 봤어? 그거 안 나왔나? 앞머리 짧아야 야구하는데 동네인데 앞머리 길이. 앞머리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앞머리 바로. 그럼 앞머리 내가 잘라줘도 돼? 재미를 위해서 오늘 좀 이따가? 약간 어썸 킴 보고 따라했습니다. 아 두산 베어스보다 샌디 것 같아서 좋다. 그래? 그래서 약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헤어밴드 느껴서 그래. 머리를 압박하고 있잖아.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서?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겠지? 그럼
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전력 분석 하면서 유튜브까지 찍으면은 뭐, 어? 아, 2월 9일 날 이게 찍은 영상인데, 네. 이때가 되게 전체적으로 다 이 부분 동작들이 다 좋았다고. 네. 타구실도 좋았고, 바깥쪽, 몸쪽 다 아주 좋은 타구. 지금 최고야. 네. 게임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킥이 빠른 세트 투수 느낌으로 친 거고, 이게 마인드업 투수 느낌으로 친 거거든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가 의식적으로 구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네. 굉장히 좋아. 근데 세트라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아, 네가 의식적으로 짧게 하려고 하다가, 아,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와인드업을 이미지를 그리고 했는데 더 짧아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방향이지. 네. 영상에서 보여지는 원인은 손 위치야. 네.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크게 문제 삼을 게 하나도 없어. 네. 전체적인 밸런스도 그렇고. 피곤하진 않니? 아, 피곤해. 괜찮아? 안 피곤해. 여기 딱 들어오잖아요? 아, 진짜 다리가 너무 부드러워. 그냥 할 때는 졸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딱 버스 타고 돌아오면 애들이 차 안에서 다 마셔가는 것 같아.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컨디션들은 다 잘하고, 네. 연습량을 무리해서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타격할 때? 작년에도 계속 그 느낌이, 네. 든다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잖아. 네. 그거만 딱 그냥 체크하고 있어. 네. 그 영상으로 보거나 이렇게 봐서 조금 변형이 생기는 거는 코치님이 체크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주 지금 겨울을 아주 잘 보내고 온 상주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최선이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응원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주 멋있고. 오, 부모님 왔어? 예. 요즘 어떠니?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아쉬운 점들이 많고 이런 것 같습니다. 상체 반응이 빠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은 좀 때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공을 보내주고 밀어준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아, 몸이 전진하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하지? 전진하려고 하는 물, 체중을 좀 안 실릴 것 같아. 네 몸통 하나 정도가 나가고 있잖아. 동훈이 장점은 이 스트라이드 하체 방향성하고 스트라이드 할 때 골반의 높이하고 스트라이드가 똑바로 일자로 전진하는 방향은 아주 좋고 골반의 높이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아주 잘 되고 있는 거. 최고는 작지만은 너는 장점이 네가 가진 힘을 타이밍하고 컨택이 좋으니까 네가 가진 힘을 공에 잘 실어준다. 거의 다 80% 90% 이상 써주고 있어. 비거리도 최고에 비해서 비거리도 상당히 좋고 아주 운동 능력이 뛰어난 타격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데 부위가 좋은 투수들 조금 공이 빠르거나 변하고 뭐 하고 이런 공에 대처할 때 이게 단점이 돼. 네가 전진하는 만큼 그만큼 더 너한테 여유가 없어져. 그리고 나가는 폭을 좀 줄이던지 아니면 첫 시작에 스탠스를 조금 더 넓히던지 두 가지를 제안을 해볼 테니까 네가 해보고 어떤 게 더 편한지 한번 선택을 해. 코치님은 일단 시인들한테는 크게 뭐를 폼을 수정하고 싶진 않아. 왜냐하면 니네들이 잘해서 스카웃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왔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기본에 벗어나는 것만 얘기한다고 이렇게 전주에서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네 스타일대로 쳐. 대신에 요 발만 조금 줄이자 보여. 이게 좋을 때는 잘 맞는데 안 좋을 때는 좀 날린다는 느낌이 많아서
잡아야겠다 싶었는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 네가 날린다는 느낌은 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피니쉬에서 지금 중심이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 이 앞다리 지지가 가끔 안 됩니다. 주문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나가는 것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날리는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하체의 중심이 스윙하면서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가 약해지고 여기가 강해지는 거야. 골반의 높이는 좋은데 밑에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다 견고하게 피니쉬가 되면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전체적인 네 스타일의 스윙이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네가 컨택이 좋고 그래도 공을 잘 쫓아다니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나가는 것만 조금 신경을 써보자. 오케이? 수정하는 거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두 개 안 되고 하나씩. 오케이? 루틴은 만들어가고 있니? 루틴은 있습니다. 있어? 말 좀 부끄러워. 어? 뭐 부끄러워? 아니 메모를 좀 많이 해놔가지고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뜨면 이거라고 그러다 이거에 너무 치중돼서 다른 게 빵꾸 나고 그거에 대한 도화 이런 게 있어서 똑같이 안 좋은 타워가 연속적으로 두 번 나오지 않게 똑똑한 애들이 너무 잘해. 난 10시 반에 딱 뒀습니다. 루틴이구나. 서울고 스타일.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뭐 좀 할 얘기 있니? 라이브는 언제 합니까? 네 뭔가 빨리 뭘 보여주고 싶어? 그냥 빨리 쳐보고 싶은 건가? 타이밍 쉬고 나서 첫 번째,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음부터는 두 번 할 거 하나 그때 마음껏 네 기량을 뽐내봐. 기대하고 있어. 카메라 준비하고 있어. 결과는 모르겠는데 스윙은 시원하게 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그런 자신감 좋은 거. 아침 꼭 먹어라. 예, 됐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막 애들 막 나갔잖아. 와 지금 10시인데? 뭐. 하긴 나도 이제 씻었는데 겨우. 아우 힘들다. 사람들한테 이치만 스킨 하시도 신사! 신사! 아리가토다이 ですか? そうです。